이곳은 설탕의 원료인 원료당 공장인데요. 사탕수수에서 즙을 짜내고 불순물을 걸러낸 다음 끓여서 농축시킨 그 결정을 다시 원심분리기로 분리시키면 원료당을 얻게 됩니다. 국내에서는 이 원료당을 수입해서 다시 비슷한 세단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먹는 설탕을 만들어냅니다. 매운맛, 짠맛, 신맛, 맛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이 있지만 그중에서 일정한 농도를 넘어서도 그 매혹적인 맛을 잃지 않는 유일한 맛이 바로 단맛이죠. 그러다 보니 단맛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당 섭취가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설탕 대신 단맛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당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설탕 대신 사용되는 대체당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?